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네, 오늘 저희가 맨하탄에 나온 김에 맨하탄을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운전해서 오는 방법, 우버 타는 방법.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대중교통, 지하철. 전철 많이 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서 이거 없으면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시작을 애매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나. 메트로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철 타는 거. 네, 전철뿐만이 아니라 버스도 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치면은 좌석 버스라고 하죠. 익스프레스 버스도 이 메트로카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가기 위한 트램 있잖아요. 네. 이 트램도 메트로카드를 사용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메트로카드가 이 뉴욕에서 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좀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 메트로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93년입니다. 그 전에는 토큰을 사용했어요. 오. 저는 이 토큰을 사용해 봤어요. 오, 진짜요? 네. 이게 왜냐면 2003년 5월까지 지하철에서 사용이 됐고요. 2003년 12월까지 버스에서 사용이 됐어요. 오. 그래서 제가 2003년 여름쯤에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봤군요. 네, 토큰을 써봤어요. 저는 그 버스 탈 때 토큰들 쓰는 거를 한번 본 것 같기는 해요. 전철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는 토큰을 사용하거나 동전을 사용하거나. 그럼 토큰이 그 한국처럼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 그래요? 아니요, 그 토큰은 아니었어요. 예, 예, 이렇게 그냥 동그란, 예, 토큰. 자, 그래서 이제 이 MTA에서 이제 운영하는 뉴욕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들에서 메트로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메트로카드가 한국의 교통카드랑은 좀 달라요. 되게 얇은 백직장 같은 그런 플라스틱에 뒤에 마그네틱 선.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우리?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칠해서 재사용하고. 아, 전화카드. 아, 전화카드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다. 예, 그쵸.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충전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네,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메트로카드 일부를 디파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메트로카드를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워낙에 버려지는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메트로카드에 디파짓을 일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익스파이어 되면은 새 걸로 교체해주고, 리턴을 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데, 충전을 어디서 하느냐? 밴딩 머신에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토큰 부스라고 불러요. 사람이 안에 있는, 그 안에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가격은 지금 버스, 지하철 2불 75, 익스프레스는 6불 7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도에? 한번 가는데? 한번 가는데. 그 대신 한 번씩 환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버스에서?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이렇게 환승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언리미티드라고 있어요. 맞아요. 이건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시는 게 진짜 이익이에요. 그렇죠. 세븐데이 언리미티드 있고, 원먼스 언리미티드 있는데, 지금 세븐데이, 세븐먼스라고 안 했죠, 저? 네, 세븐데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유심히 듣진 않았네요. 아, 그래요? 네. 세븐데이, 이 일주일 정액권은 33불이에요, 지금. 그래요? 비싸도. 근데 2불 75가 한 번 탈 때마다 2불 75니까.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하면 이상하긴 네. 한데. 여행으로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게 싸고, 한 달은 125불이에요. 그 통근자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쓰시죠? 저 처음 왔을 때 한 달이 76불이었어요. 배가 올랐어요. 올랐네. 이게 진짜 그 대중교통 요금이 진짜 잘 올라요. 그쵸. 엄청 올랐어요. 예. 그래서 캐시 충전을 하잖아요. 뭐 20불짜리 뭐 사고 10불짜리 사면은, 이 친구들끼리 만약에 리나 씨랑 나랑 어디 지하철을 가, 그럼 20불짜리 하나 사서 리나 씨 한번 들어가고 나 한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 근데 제한이 있어요. 3명까지인가밖에 안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언리미티드는 이게 안 돼요.
한 번 긁고 환승까지는 됐는데 한 시간 이내에 같은 곳에서 못 긁어요. 아. 그래서 언리미티드를 하려면 기다렸다 15분이었나 몇 분, 30분이었나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못 봤는데 예전에는 이 메트로 카드를 들고 내가 대신 긁어줄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메트로 카드를 쓱 긁어주고. 네. 진짜? 근데 이렇게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진짜 위험한 운동이에요. 이게 관광객들은 몰라서 이거 많이 당해요. 아, 진짜. 네. 그게 카드깡하고 비슷하네. 뭐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학생들 이것 때문에 멋모르고 따라했다가 경찰한테 적발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용 메트로카드가 또 있어요. 제가 오늘 메트로카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메트로카드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이렇게 앞에 광고를 앞 뒤로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생용이에요. 학생용은 좀 다르죠. 그러네. 네. 아, 거기 스튜던트 패스라고 네. 써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스튜던트만 쓸 수 있고 이것도 어른이 쓰다가 걸리면은 안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주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에 따라서 그 요금이 달라요. 절반을 될 수도 있고 무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학생은 이렇게 되고 뭐 시니어도 시니어 카드가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하루에 세 번 가능한데 지하철 연동은 안 돼요. 그 저기 우리 제피디님 광고 있는 메트로 카드 갖고 계시네. 그러네요. 네,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죠. 그렇죠. 놀스토론 보고 계신 연락 주세요. 그다음에 일회용도 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 네, 충전해서 쓰는 거는 일부 디파짓을 하는데 일회용도 살 수 있어요. 버스에서 이제 동전 내면은 트랜스퍼 할 거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종이를 뽑아줘요. 그래서 버스 탈 때 동전으로 냈다. 네. 지폐는 안 돼요. 버스 탈 때 동전으로 냈다. 거슬러 주지 않아요. 네, 거슬러 주고 1점짜리 안 받고요. 몰라서 저 옛날에 1점 엄청 넣었다가. 버스비 모자라서 그런 시절이 아 1전짜리 안 되는 안 돼요. 네, 오전 이상만 카운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 트랜스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종이 티켓을 뽑아줘요. 그럼 그걸로 지하철 들어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부스에서는 이불 75를 지불하면은 싱글라이드 패스 종이로 된 메트로 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여기 맨하탄에서 버스 탈 때 이거 메트로 카드 없으니까 아예 탈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동전 내면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메트로 카드를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메트로 카드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동전 버스 탈 다른 건가? 어쨌든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한참 됐네요.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메트로 카드 살 수 있는 곳이 지하철역 안에 뭐 밴딩머신 그다음에 부스에 주로 밴딩머신 많이 이용하시죠. 네. 네. 플러싱 같은 경우는 밴딩머신이 길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 스탠드라고 부르죠. 그런 곳에 살 수 있고 리테일 스토어에서도 이 메트로 카드 아무런 그 서비스 피 없이 다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23일에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이 하나 터졌어요. 네. 앞으로 메트로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밴딩 머신을 이용할 때 캐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MTA 최고 안전 책임자인 팻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해서 여기저기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하기를 앞으로는 전철역에서 이 부스나 밴딩 머신에서 메트로 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할 수 없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크레딧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 결제제는 옴니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메트로 카드는 더 이상 부스에서 새로 교체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메트로 카드 쓰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 신용카드로 그냥 하고 옴니를 이용하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찍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캐시를 내고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럼 잔액이 남아 있는 훼손된 카드는 우리는 어디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 날 6월 24일 MTA 대변인 팀 민튼이 공식
서면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MTA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본 내용이 있습니다. To be clear, no decision has been made. And no decision was announced yesterday regarding cash returning to station booth. 이렇게 나와요.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팬데믹 전처럼 여전히 부스에서 캐시를 사용해서 메트로 카드를 구입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밴딩 머신에서 새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아니, 그러면 이제 네. 캐시 없으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슬쩍 말을 바꾼 거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모습 네. 네? 약간 그런 사이처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전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 밴딩 머신에서도 부스에서도 캐시로 그렇죠. 구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익스파이어된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도 새 것으로 밴딩 머신에서 교체 가능하고 훼손된 메트로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정된 스테이션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교환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뉴욕커들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뉴욕하면 이제 세계적인 도시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현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아직 그렇죠. 뉴욕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고 뭐 그냥 핸드폰만 대면 저대로 결제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가 안 돼요. 아직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럴지 못한 날 내가 생각에는 반 좀 이상. 생각보다 근데 스마트폰 안 쓰잖아.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럼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2023년에는 이 옴니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이렇게 캐시를 사용하는 것을 좀 줄이겠다. 메트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좀 이렇게 줄이겠다. 이런 방향이죠. 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캐시를 없애보려고 했다가 뜨거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직은 좀 이른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캐시를 사용해서 메트로 카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